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독백 카테고리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년 만에 제 제자 송유근 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송유근 군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채널에서 5년 만에 제가 한번 송유근 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막 제대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송유근 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가끔 여기저기 보면 아직도 유근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안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가짜 천재였다, 만들어진 천재였다, 뭐 지금 포기하고 있다, 뭐 그래서 이게 우리 송유근 군 장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분명히 송유근 군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인터스텔라를 만드신 그 킵 톤 교수님과 송유근 군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 특히 제가 전월 그 에디터와 주고받은 메일을 두 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무엇보다도 녹화를 하게 된 계기가 송유근 군 가족이 저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스승된 입장에서 지금 유근의 집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스승은 아무나 될 수 없죠.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만, 오늘 송유근 후원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릴까 해서 오늘 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뭐 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후원이 굉장히 그 송유근 군과 그 가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인터스텔라 킵스온 교수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킵스온 교수님은 제가 이 채널에서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스승과 같은 분입니다. 아주 은인입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던 1986년 연말에 이 박사 논문이 확신이 안 갔어요. 근데 당시 제 지도교수도 뭐 블랙홀 쪽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1986년 연말에 킵손 교수님한테 뭐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2월, 그러니까 1987년 2월에 저희 그 과제가 옳다는 그 확신을 주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편지 덕분에 제가 그해 연말에 87년 12월에 학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그분 제자뻘 됩니다. 그러니까 송유근 군은 인터스텔라 킵손 교수님한테 손자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2015년 5월에 SBS 포럼에 그 초청받아서 오셨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인터스텔라 영화가 한국에서 대박이 나서 그때 방문을 오케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스텔라가 대박나는 데는 뭐 저도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뭐 정말 여기저기 알리고 심지어 아시아나 항공 기내지까지도 기고를 했습니다. 정말 교수님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오셔서 포럼에도 참가하시고 특히 키노우트 스피커라고 그러죠. 하시고 나서 또 유근이하고 1대1로 토론도 하시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우위가 이제 유근이 어머니하고 유근이가 되겠고, 근데 킵스온 교수님이 오셨는데 호텔에만 계신 거예요. 포럼만 참가하시지 아무런 뭐 스케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셔갖고 왜 호텔에 계시냐 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모시고 제가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호텔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이때가 그러니까 2015년 5월 킵스온 교수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근이가 이제 썼던 그 논문이
바로 킵손의 방정식을 진화시키는 방정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킵손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시간에 따라 변하게 만드는 거죠. 학술 용어로 킵손의 방정식은 타임 인디펜던트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 거는 타임 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그럼 그 컴퓨터로 수치적으로 풀자 그렇게 방법을 제안하셨던 겁니다. 이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대화를 했는지. 근데 아 제가 송유근 군도 이걸 볼 텐데 제가 스승이라는 자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만 65세입니다. 이제 뭐 제가 뭐 두려울 것도 없고. 근데 이 자리가 참 저한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킵스온 교수가 공동 저자로 쓴 그 그래비테이션이라는 책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게 전화번호부만 해요. 그래서 이 책이 1973년 나왔으니까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도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왜? 상대성 이론이 변한 게 없거든요. 답이 하나 새로 나왔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 쪽은 몰라도 이 상대성 이론 쪽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만 해서 저는 여름에 얼마나 그때 제가 절실했으면 내 머릿속에 좀 내용이 들어가라 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베고 잤어요. 그 책이 두꺼워서 참 베고 자기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께서 그 댁에서는 이렇게 문 열어놓을 때 책 받침으로 쓴대요. 도어스탑으로 쓴대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그 책이 두꺼워서 정말 문 열어놓기 좋거든요. 아, 위대한 남편의 책을 문 여는데 쓴다고 하니까 한참 웃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손 교수님께서 왜 그 컴퓨터로 푸는 방법을 나중에 물어봐라 제안하겠다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끔찍한 방정식을 보고 계신데 이게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위해서 쓴 논문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밑에 제임스, 턴젤만, 프랭클린, 톤 이렇게 네 사람 저자가 나오죠. CNQG가 클래시컬 앤드 퀀텀 그래비티입니다. 이게 중력 잡지예요. 거기 이런 논문을 풀어서 이런 블랙홀 모양을 구한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블랙홀은 이게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빛이 와요. 예, 뒤에서도 빛이 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는 빨갛고 바깥에는 파란 원반이 있는데 여기다 블랙홀을 싹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스텔라에서 본 이 블랙홀이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논문까지 쓰신 분이고 특히 이 어려운 계산을 해댄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방정식을 시간에 따라 변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건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됐던 논문인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7월 2일 날 논문이 접수됐어요. Received죠. 근데 논문이 Accepted, 승낙된 게 8월 13일입니다. 예,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저도 블랙홀 쪽에 논문을 많이 냈지만 한 달 만에 논문이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자도 심사할 사람이 세계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 블랙홀 전격학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저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초록에 보시면 In this paper, we derived a new, 새로운 non-stationary. 그러니까 non-stationary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죠. 방정식을 유도했다. 요게 포인트다 하니까 그 방정식만 본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유명한 손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 손 방정식을 이번에 송하고 파기 시간의 변화하게 바꿨구나. 그것만 본 겁니다. 예. 다른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이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표절 의혹이 여기저기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썼던 제 프로시딩하고
그다음 2015년에 새로 쓴 논문하고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프로시딩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원 문 앞에만 가시면 알겠지만, 프로시딩이라고 하는 것은 학회 발표 논문집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가서 학회에 가서 발표하면 그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시딩하고 논문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프로시딩은 학회가 끝나면 그냥 막말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전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 저널에, 에디터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15년 11월 21일에 에디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디터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합니다만, 제 미국 지도교수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은 지도교수에 님자도 안 붙이네 하고 오해하실까봐 좀 해명하겠는데, 저보다 2살이에요. 거의 친구입니다. 제가 1957년생이고, 제 지도교수가 1955년생입니다. 제가 뭐 이름이나 뭐 일치 안 밝히겠습니다. 거의 친구였기 때문에, 항상 영어로 그 first name을 부르면서 살아서 제가 한국말로도 느낌이 자꾸 님자가 빠져요. 근데 마침 그분이 책임자였어요. 그 저는 걱정도 안 했고 이거 문제 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이 2015년 11월 21일 날 받은 겁니다. 글씨가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확대했습니다. 그 속재, I understand all this is quite stressful. 속좀 썩고 있네. Don't worry about the letters yesterday. 그 어제 그 메일 그 걱정도 하지 마. 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어디 가서 이제 프로시딩에서 발표를 하면은 나중에 그걸 논문을 쓸거 아닙니까? The talks may be written up for publication. 발표한 것도 이제 논문을 출판하려면 좀뭐 다시 좀 새로 써야 되겠죠. Written up. 근데 but These are not considered part of archival literature. 이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We do not usually worry about the overlap between the final paper and the conference proceedings. 프로시딩하고 논문이 오버랩, 중복되는 거는 우리 전혀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뭐, 어쨌든 이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문하고 논문을 비교해서 표절이라고 하면 모를까? 프로시딩하고 논문을 비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형광펜에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줄도 한번 보세요. We would make an exception to this. 이거 예외를 만들 수도 있다. If you are not the author of the conference proceedings paper. 만약 네가 프로시딩 저자가 아니었다면 이건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but you are. 그렇지만 네가 저자였잖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게 중복돼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만일 그 프로시딩 논문이 네 것이 아니면 그건 문제가 된다. 근데 네 거잖아.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e are working on an official response. 아, 우리 공식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밝히겠다. 이게 제가 받은 메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개인적으로 받은 메일을 밝히겠습니까? 근데 21일 날 받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리가 나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수천 통의 그 항의 메일이 이 저널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5년 11월 24일 저녁에 제가 받은 메일을 보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그 2024일 저녁에 받은 메일을 확대해 보면, 속재, due to our relationship. 너랑 나랑 관계 때문에, 네가 내 학생이니까, I have to appoint an ad hoc committee of editors. To look at this case and recommend a course of action. 내가 애드호크는 즉석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추천할 그 긴급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appointed a group whose judgment I generally respect. 내가 말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명 모았고. But I cannot tell them what to do. 그러나 내가 뭘 이렇게 해라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Whatever they recommend, 그들이 뭐라고 추천하든, I'll have to implement. 난 따라야 한다. 아마 오늘 중 나한테 보고서를 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잘못돼 가는구나. 오히려 책임자가 하필
하필 또 내 미국 지도 교수여서 오히려 일이 꼬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내 지도 교수가 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논문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0명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아무리 쉬어봐도. 그래서 드디어 25일 날 새벽에 표절 통고 논문을 받았고 이제 저는 보고하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제가 이런 몰이를 한번 당해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이에나들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중에는 내가 송유근 군 집에서 돈도 받았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빨리 잠재우는 길은 며칠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기자회견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모여라.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릿속에 송유근 군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사과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사과했냐면, 이거 동영상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후로. 프로시딩을 참고문헌에서 내 실수로 뺐다. 실수라고 해야 과오가 되죠. 근데 원래 프로시딩은 참고문헌에 잘 안 넣습니다. 아,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수 박사까지 갈 것도 없고. 그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빨간 넥타이 메고 나갔습니다. 사과한다는 사람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갔어요. 그 동영상이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그때만 해도 우리 저 스스로도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시절에 우리 직원들한테 First Mover가 되라. Fast Follower가 되지 마라. Fast Follower가 뭡니까? 빨리 따라잡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이 그동안 Fast Follower였는데 First Mover, 남들이 안 한 것도 한번 좀 해보자.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는 송유근 군을 데려다가 제가 지도했습니다. 지금도 영재를 뭐 발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책임지고 자기 전부를 걸고 거기다 교육을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퍼스트 무버가 됐더니 기다리는 거는 징계들과 청문회들이었습니다. 청문회를 두세 개를 한다고 해서 나 잘못한 거 없다. 합동청문회 하나만 하고 거기 다 와라. 그래서 청문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간 청문회는 이제 이게 우리를 뭘로 알고 뭐 반성에 기미가 없다. 뭐 별소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천재 교육에 대해서 슈퍼 영재 교육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앞에 5년 만에 송유근을 얘기하다 그 꼭 보세요. 3년 만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유근이 보고 바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10분도 슈퍼 영재 교육을 생각 안 한 사람들한테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주 그 참느라고 정말 저는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주 요새 맷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논문과 프로시딩이 비슷하다고 징계받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걸면 걸립니다. 프로시딩하고 논문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표절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교수 박사가 몇백 명 있는 대한사랑이란 법인의 이사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절 교수가 이사장을 하겠습니까? 과학기술계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해꼬질을 한 사람들은 몇 명 있습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용순 교수님하고 충남대 박병인 교수 두 분이 끝까지 수학과 물리를 지도하고 끝까지 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람이라 이 정도 하면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마치 정치인이나 연예인 논문 표절 사건처럼 다뤄지면서 어른들의 욕심이 애를 망쳤다, 부모가 문제가 있다, 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예상된 일이었다, 온갖 비난이 인터넷에 쏟아졌다. 유군이 부모님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슈퍼 영재인 아들의 앞날이 걱정이 돼서 그런 모험을 하셨던 겁니다. 이후 스토커도 몇 명 등장했고, 아이 스토커들 무섭습니다. 제가 일체 오늘 유근이 사진도 안 보여드릴 겁니다.
일체 뭐 저널이나 뭐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밝히는 순간 그쪽으로 가서 공격을 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확인 사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당일 신율의 시사탕탕 그 TV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패널들이 토론을 벌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송구는 기죽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나와 송군을 끝까지 믿겠다며 위로했습니다. 이런 인들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 소은 교수님 같은 대가가 이끄는 선진국 연구그룹에 들어가서 박사 후 연수과정을 밟고 있어야 할 송유근 군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를 한 명 보유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이 틀어졌지만 저는 송군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오카모도라는 일본 블랙홀 천체물리학의 대부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 Z방정식을 발견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의 80 다 되셨어요. 그분이 인생 논문을 좀 쓰고 계신데 유근이가 공동저자로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책 같아요. 너무 두꺼워서 의외로 이게 저널에 그 승인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거 차라리 책으로 찍는 게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그 내용을 다 유근이가 지금 깨고 있다는 것은 저를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전 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를 떠나서 세상에 유근이하고 저를 갈라놓으니까 저를 떠나서 몇 년 날리고 군대 갔다 오느라고 한 2년 날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한 1, 2년 출국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세월이 7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송군 젊어요. 제가 1957년생이고 송군은 1997년생입니다. 그것도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받아도 뭐 다른 사람들 박사 받는 나이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최근에 약간 해외여행이 쉬우니까 학회도 다니고 사람들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높은 분을 만났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유근이가 활동하려면 여러분 후원이 절실합니다. 지금 송유근 후원에는 장영이라는 여자 의사분이 회장을 맡고 있어요. 뭐 회원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그 회원 자격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유근이가 천재가 아닌 평범한 청년으로 자라도 변함없이 유근이의 행복을 기원해 줄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 뭐 만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분간 기자분들이나 누구나 송유근 군을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 비방들 하세요. 보셨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어떻게 그 아까 논문도 그 10명의 전문가 중에 킵소니 보셨고 그 이름을 안 밝힌 그 심사자가 한 달 만에 받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세 사람이 괜찮다는 논문이 그것도 표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에서 송군을 복권시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재판에는 졌지만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블랙홀과 우주론이란 책을 낼 것입니다. 제가 별명이 블랙홀 박사인데 항상 우리나라에 한 권의 블랙홀 책은 꼭 있어야 한다. 제가 쓴 것이. 그럼 강박관념에 맨 처음에 스티븐 호킹의 새로운 블랙홀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사라지니까 블랙홀이 불쑥불쑥을 썼고 블랙홀이 불쑥불쑥이 너무 쉬워서 아인슈타인과 호킹의 블랙홀이라는 책을 다시 또 같이 썼고 근데 결국 세상에서 다 사라져서 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블랙홀과 우주로의 책을 올해 안에 낼 것입니다. 그 책 끝부분에 사족 부분에 제가 잠깐 그 맺음말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클로징 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남이 하지 않는 일만 하고 살까? 왜 천문학을 공부했고 왜 송유근 군을 제자로 받았고 왜 식민사학자들과 싸우고 있는가? 내가 봐도 신기하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팔자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곡하가세 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그냥 넘기지 않으며 세상을 사는 것이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 풀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제 심정입니다. 오늘 7년 만에 송유근 군 이모저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